안산시 단원구에 자리 잡은 마을 문화공간. 맛있게 먹는 학생들. 요리하는 셰프도 어려 보이는데요. 여기는 고등학생들만 올 수 있는 특별한 식당인가요? 레스토랑은 그 경기도 꿈의 학교의 조리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 중에 15명을 선발하여서 총 3개월 동안 그 레스토랑을 실제로 창업해보는 과정의 교육 과정이었습니다. 비장한 눈빛으로 만드는 꿈의 레스토랑 메뉴는 베이컨과 패티는 구워주고 소스를 발라주면 수제버거 완성! 바삭하게 튀긴 돈가스와 고소한 크림 파스타의 만남. 이 조합 찬성일세. 근데 힘들다기보다는 걱정이 많이 돼요. 실수할까 봐.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아직까지는. 아직까진 평화로운 꿈의 레스토랑. 손님들 표정은 이 집 파스타 잘하네 하는 것 같죠? 손님들의 입을 즐겁게 해줄 음식이 도착했는데요. 빼고 안 나갔는데? 음식이 다른 테이블로 간 상황. 하지만 프로답게 해결하는 안산의 리틀 백 선생. 아주 칭찬해. 오호호호. 성공할 것 같아. 가격도 괜찮고 서비스도 괜찮은데. 되게 엄청 유명한 비싼 햄버거집 만큼 퀄리티가 비슷한 것 같아요. 학생들이 만들었다고 모를 것 같아요. 학생들이 맞다고 말 안 했습니다. 어리다고 놀리지 마세요. 최고 셰프라는 꿈을 향한 학생들의 맛있는 도전. 여러분도 함께 응원해 주실 거죠?